네, 반갑습니다. 드라이버 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주력 업무로 복귀를 했습니다. 노트북인데요. 저희가 소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조금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이렇게 자가로 뭘 하시려고 하시다가,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커넥터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SSD 하드를 장착을 하시려고 이걸 이제 분해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그 키보드 커넥터 부분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 뭐 이렇게 위에다가 뭐 공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특정 키가 계속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커넥터 조각은 제가 미리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보니까 지금 보시면 하나 둘요세개 핀이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고 커넥터 자체는 아예 뭐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 닿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아예 없는 상태로 여기 좀 부러져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의외로 이런 불량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뭐 아마 USB 포트 고장이 나서 들어오는 것 다음으로 아마 이런 포트들 불량이 많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나마 이게 옆에 있는 이 페인트 부분을 약간 긁어냈고요. 긁어내고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 도선들을 끊어진 선들은 제가 지금 아주 얇은 그 전선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이어 붙였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쪽 편으로서 제가 이렇게 약간 그 기판을 좀 긁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왜 긁어놨냐면 나중에 이그잘 접합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면 이 부조모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연결됐죠. 그다음에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접합을 한 뒤에 보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기판을 약간 긁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새로 붙일 커넥터입니다. 커넥터인데 이런 커넥터들은 사실 이게 판매가 되는 게잘 없습니다. 잘 없어서 저희도 이렇게 막그 폐자재에서 막 뒤져서 찾아야 되는데 이 규격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게 다 같은 줄 아시는데 조금씩 틀려요. 틀리고 핀수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보드에서 하나를 적출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패보드에서 찾아도 이걸 제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안 타고 손상이 안 되게 제거를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키보드 커넥터인데 지금 이거하고도 틀리죠? 예, 틀린데 제거를 하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납땜을 하셔갖고는 이게 플라스틱이 다 녹아버립니다. 또 열풍기도 마찬가지로 녹게 되겠죠. 가장 안전하게 하는 거는 사실 뭐 BJ 장비가 있으시면 이제 그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없을 경우에는 그 열풍기 같은 경우는 뒷면에서 여기 지금 플럭스를 조금 도포를 하신 상태에서 뒷면에서 좀 열을 좀 강하게 이렇게 줘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뭐 핫플레이트 같은 게 있으시면 밑에 요런 이제 소자들 같은 경우는 다 쳐내고 이 면이 닿아야지 열이 전달이 되니까 이런 소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핫플레이트에 올린 다음에 플러스를 좀 먹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거를 하시면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보통 이게 바로 열어주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바로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거나 깨져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미리 지금 처리를 좀 했습니다. 처리를 좀 했고 처리를 다한 다음에 지금 이런 전선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놔둬놓고 다시 납땜을 하게 되면 이 열땜을 이게 다시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납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뭐 에폭시나 아니면은 그 UV 본드 같은 걸로 위에 좀 마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대쪽에서 인두기를 댔을 때열 때문에 여기 지금 이어진 부분이 안 끊어집니다. 크레스트 나트만은 그럼 뭐 간단하죠. 네, 우선 그 대략적으로 위치를 이렇게 좀 잡아주고요. 네,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고 이 커넥터 끝에 보시면 납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납땜을 해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은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카메라하고 이게 지금 액정 때문에 각도가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뭐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도 지금 이게 최대한 안 잡히게 하려고 지금 옆으로 좀 당겨놨는데, 자, 일단 커넥터를 고정했습니다. 했고, 이쪽은 지금 붙인 쪽이기 때문에 약간 그 힘이 좀덜 받아야 되니까 맨 나중에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인두기가 그렇게 쫙 끌고 와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할수 없이 이렇게 한땀한땀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시 보고 조금 덜 됐을 만한 곳을 찾아서 땜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 붙은 것 같네요. 지저분하니까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상 없이 잘 붙은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아까 끊어졌던 곳. 제가 여기 지금 미리 마킹을 해놨던 곳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약간 피복을 벗겨난 부분 있죠. 붙었고요. 잘 붙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복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 커넥터들 같은 경우에 이게 처리가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커넥터 자체를 교체하는 것도 사실 조금 시간과 집중력이 좀 필요하고요. 결코 이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사실. 네, 잘 됐네요. 안쪽도 역시 부유물이 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자 이제 안박지 테이프도 제거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잘된것 같네요. 다른 부분들보다 역시 그 처리하기가 제일 좀 힘든 부분은 사실 아까 이제 저렇게 패턴이 이제 나가버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좀 힘듭니다. 근데 그것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밑에 그 약간 그 도전이 좀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그 케이블이 있고 바로 밑에 이렇게 그 홀이 있고 그쪽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상당히 좀 처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대수를 쓰시면 사실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 커넥터 같은 거안 끌어먹는 게 제일 좋긴 좋겠죠. 네, 깔끔하게 잘 됐네요. 이제 조립을 다시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키보드가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수리는 끝이 났고요. 보시다시피 키보드는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도 특정 키가 여기 지금 G 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키가 GH 같은 경우는 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세히 한번 커넥터를 커넥터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커넥터 부분에 무슨 본드 같은 게 약간 묻어 있습니다. 아마 이걸 억지로 이렇게 고정을 하시려고 뭘 이렇게 바르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처리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긁어서 벗겨내게 되면 안에 이게, 이게 전도성 그 물질 같은 게 같이 벗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뭐 소비자분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파손된 커넥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수리가 잘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키보드 커넥터가 파손된 제품을 한번 수리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종으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